예,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클라우드 이현욱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은 바로 티맥스가 가장 잘하고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 그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 황창호 본부장이 그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AI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AI 역시 저희 티맥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인 시스템 플랫폼에 영향을 줘서 저희도 이 분야를 한 단계 더 그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앞에 키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파이버 모더나이제이션 중에서 UX,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요 네 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시스템 플랫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소스는 이미 시장에서 좋은 어젠다는 다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이노베이션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좋은 키워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티맥스 역시도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 고객들, 저희 유저들이 보게 되면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오픈소스는 싸다, 공짜다. 두 번째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벤더에 대한 종속성 제거. 그리고 표준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바라고 고객들은 그리고 우리 유저들은 그 오픈소스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티맥스도 오픈소스를 많이 연구하고 내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와중에 저희는 그 오픈소스가 하지 못하는 한계에 달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재화가 어렵다. 왜냐? 너무 많은 오픈소스가 존재한다. 이 너무 많은 오픈소스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카테고리가 딱딱딱딱 맞춰진 상태에서 존재하면 모르겠지만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A라는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가 이걸 뭔가로 바꿔야겠다.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오픈소스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씩 엇나가고 조금씩 중복이 되고 조금씩 모자른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술 전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대부분이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개 정도만이 이제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기술 지원 상태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 지원이 잘 안 되고 내재화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최적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내재화가 어렵다, 기술 지원이 어렵다, 총체적인 최적화가 어렵다. 이 부분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오픈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MSA라고 하는 대안 내지는 MSA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MSA라고 하는 것이 소규모 그리고 적은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비용 최적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현체를 동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가질 수가 있고 개발성 생산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장표에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저희가 결제라고 하는 커다란 비즈니스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적으로 IT로 이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현금 이체를 시킨 것도 결제고 선결제하는 것도 있고 후불 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이 하나의 객체 안에서도 또다시 개인을 확인한다든가 송금을 한다든가 하는 공통적인 비즈니스 컴파운드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디다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구분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이게 MSA가 가지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MSA의 장점이 되는 서로 다른 구현체로 구현을 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구현체들을 어떻게 매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다는 거죠. 또한 MSA를 고려했을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데이터 디커플링입니다. 결국 한 덩어리 돼 있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비스에 맞게 구분해서 서로 독립성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서비스 매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현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티오, 그 사이드카 방식이죠. 이스티오를 보시면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적은 서비스들을 서로 다른 그 구현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구현체들이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정말 메쉬입니다. 결국은 서비스 메쉬업을 하는 방법도 MSA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을 간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한 대에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수성화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복잡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복잡성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은 3 레이어가 아닌 7 레이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랫폼이 결국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총체적인 최적화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걸어놓고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유, 하나는 효율화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화가 돼야만 공유가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스턴스로는 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가상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복잡성을 숨길 수 있는 그 자동화라는 부분이 마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최적화라는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화라는 부분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쪽에서 한번 얘기해 놨던 것처럼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적인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은 AI적인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클라우드와 AI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다면은 그 중간에 가기 위한 여정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는 사용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일이 사용자가 어떠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취하고 어떠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취하고 어떠한 프로토콜을 가져가고 어떤 데이터를 설계할 것이냐 이러한 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가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접근 방법이 패스 펑션이었다면 우리는 스테이트 펑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거는 플랫폼으로 인프라로 내리고 최적화는 AI가 맡아주고 사용자는 고객은 비즈니스 로직만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가 ANC SaaS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부터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파이브 모더나이제이션의 전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UX,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이 통과라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end-to-end, top-to-bottom 전체를 아우르는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이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이어, 모든 플랫폼에 마스터 워커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있는 그 미들웨어에 보게 되면은 각각 밝게 표시된 부분들이 마스터입니다. 이 마스터에서는 미들웨어를 이루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각 컴포넌트나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마스터 워커 구조로 해서 컨트롤을 하고 컴플리에이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데이터베이스 따로 미들웨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 단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의해서 컴필레이션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관리가 되고 만약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 이른바 ANC Saa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컨피규레이션과 활동 내용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위에서 관리가 되는 체계라는 거죠. 미들웨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대체 이 마스터 워커 구조에 의한 최적화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미들웨어라고 하게 되면 미들웨어를 이루는 웹서버, 프레이머, 와스 서버, 캐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서도 제각각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이것이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인스턴스가 확장이 되면서 서로 간의 위치를 알고 서로 간의 연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장이 될 때마다 또는 반대로 스케일 아웃인이 될 때마다 관리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제시하는 아키텍처에서는 마스터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 웹이 됐건, 와스가 됐건, 프레임워크이 됐건, 그 어떠한 그 미디어 컴포넌트라도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마스터가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얼마만큼 슈링크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컴퓨테이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적용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왜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나눠져 있는가?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되면서 마스터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컴퓨테이션 DB에서 컴퓨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서버가 스케일 아웃이 되면서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신속하게 받아내고 또는 스케일 인이 되면서 자원을 신속하게 반납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자 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스터 워커 구조는 조금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러닝되고 있는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팀엑스가 자랑하는 AI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러닝되고 있는 플랜은 어떻게 풀어낼런지 또한 쿼리는 어떻게 튜닝하는 게 좋을런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장애를 예방하는 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장애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차원 높은 운영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와 미드웨어는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올라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통합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미드웨어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ANC SaaS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다 같이 관리가 되고 그 런닝되는 상태 또는 컴퓨터 상태 이러한 것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면서 APS, 어노멀리 디텍션 내지는 어노멀리 프리벤션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서 위에까지 이루어지는 최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MSA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S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데이터 디커플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데이터 디커플링을 하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단위, 두 번째로는 스키마 단위,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단위입니다. 테이블 단위보다는 스키마 단위가 좋고 스키마 단위보다는 데이터베이스 단위가 전체적인 스루프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데이터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영향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 갖고 숱한 API를 콜하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에는 나쁜 것이 반드시 오듯이 데이터베이스의 디커플링에는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참조해야 되는 테이블이 단쪽 테이블에 있다거나 조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성능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경계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데이터 과상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단순히 DB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마스터 서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터 서버에서는 전체적인 락을 회피하기 위한 정합성 관리와 버추얼 데이터베이스와 버추얼 테이블에 대한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DB 서버에서는 스토리지 서버에 있는 버추얼 테이블을 근거로 한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이 버추얼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서로 다른 버추얼 테이블이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합성 관리와 락 방지는 바로 마스터 서버 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디커플링을 하는 작업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플리케이션 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쪽에 디커플링 작업 없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드웨어에 있어서도 저희는 복잡성을 플랫폼 내부로 숨기고 미드웨어에 올라가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 미드웨어 컴포넌트들을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가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들으셨던 그 AI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용자가 C 언어를 사용하든 C++ 언어를 사용하든 자바를 사용하든 그리고 AI를 위해서 파이썬을 사용하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저희는 서비스로서 묶어서 서로 간에 연결관계를 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희는 오픈소스이건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저희 기술이건 그 부분들을 다 융합을 해서 하나로 가고자 합니다. 앞에 MSA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은 제가 서비스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서로 다른 구현체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하면서 Istio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Istio라고 하는 구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 좌우에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Istio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드카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엠보이가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제 브랜드명이 하이퍼프레임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엠보이가 존재하지만은 저희 서비스 안에 내장이 돼 있고 저희는 그 사상을 동일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동일한 사상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건 저희의 고유 프로덕트이건 연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Istio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사상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버드는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풀메시를 하기 위해서 소용이 됐던 너무나 많이 요구가 됐던 네트워크의 홉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SA가 가졌던 네트워크 버드를 제거한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미드웨어 쪽에 적용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많이 요즘 찾는 클라우드 아이디, 클라우드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라고는 하지만은 개발자의 웹브라우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른바 랭귀지 서버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각각 다른 언어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 한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서버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서버에서 관리하는 그 소스 코드들이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PC에 내려오지 않는다 뿐이지 보안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 아이디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계없이 랭귀지 서버는 하나, 완벽한 레스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랭귀지 서버가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소스코드가 관리되는 방식도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바꿨기 때문에 보안상의 취약한 부분 제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개발자의 성과관리, 코드 입출납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연구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신조는 UX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UX는 현재 리액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전형적인 MVC에서 그 모델과 컨트롤을 제거해서 V만 가지고 그 뷰만 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구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용자가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컨트롤 부분과 모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개발자의 편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간 부분을 이루는 UX와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인프라,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컨테이너 타입이다. 베어메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대용량의 시스템,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인 이러한 시스템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형적인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는 권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윈도우와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프로프라이터리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VM과 컨테이너를 뒤집은 방식, 요 세 가지 타입을 저희는 지원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가장 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가상화와 그 효율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라고 했던 것이 세 개였죠. 가운데 이제 최적화만 말씀드리고 지금 내재화와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지원과 내재화에 대한 한 가지 방편으로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오픈 에디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그 사용자분들, 저희 고객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오픈 에디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오픈 에디션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플러스 알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오픈 에디션에 기본적으로 확인,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져갑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한다, 어떠한 부분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단계이고, 그렇다면 그 확인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체계는 저희가 이미 지난 4월 29일에 하이퍼프레임 오픈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출시를 해서 고객들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고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가 지원하지 못하는 오픈소스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 더 확실한 기능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픈 오디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저희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있는 기능들, 예를 들면은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제오스라든가 또는 이제 저희 프로 오브젝트 같은 기능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오픈 에디션과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쓰신다면 앞에서 예로 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메쉬로 하실 때 엠보이가 가지는 네트워크 버든을 제거한 그 서비스 콜을 디렉트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팀엑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플랫폼 UX,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내는지 어떠한 진보를 이뤄내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고객분들은 어려운 일은 저희가 할 테니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고 꽃길을 가시게 되면은 그 길은 저희 팀엑스가 계속 지키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